안녕하세요. 또바야 다익입니다. 지금 11시 42분이 됐네요. 밖에는 빗소리 들리시죠? 비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들도 창가에다 놓고 이렇게 비를 맞히려고 하는데 비가 아직 이쪽으로는 부딪히지 않네요.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봐요. 태풍 온대더니 바람이 안 부네요. 비좀 맞으면은 좀 튼실해지려나. 아직까지는 비가 부딪히지가 않습니다. 아이들이, 까라솔, 이런 아이들이, 여름잠을 자고, 이제 다 깨어나가지고, 이 아이들도 이제 깨어나가지고, 이제 좀 살아나고 계시죠? 화재가, 이렇게, 적기성도, 이 아이들은 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죠, 이제 슬슬. 우주모가고 호빗 같은 아이들, 염자 이런 아이들 다 여름잠을 휴면기가 있어서 방울보호난까지 휴면기 때문에 애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조금 힘이 생기네요. 생동감이 잠에서 깨려나 봅니다. 9월이 오니 여름 내내 힘이 없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아이들이 몸살을 하더니 이제는 조금 생기가 듭니다. 이제 그만 한 아이들이 병들어서 한 몇십 개 가버리고 나니까 저도 힘이 쫙 빠져가지고 요즘에 좀 그래요. 여기저기서 막 창이 요즘은 핫하잖아요. 왜 이렇게 창들을 많이 선호하는지 요즘에 창이 장난 아니게 핫합니다. 유튜브 보면은 전부 창이에요, 창. 창이 그렇게 대단히 몸값이 많이 비싸네요. 이야, 세상에. 창 없는 사람 어디 살아서 살겠어요? 창은 딱 크리스마스 창, 그리고 몇 가지 있는데, 진짜 창 맞는 분들은 진짜 대단해요. 부럽고. 세상에. 창이 그렇게 많아요, 올해. 우리 창은, 이렇게. 우리 창들 좀 보세요. 우리 창들이 여름을 잘 버티고, 선풍기로 지금까지 말리고 있어요. 여기 보세요, 창들이. 줄져서 2층은 다 창밭입니다. 창 이렇게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생겨서 1,000명이 되면 이 창을 나눔을 할 겁니다. 이벤트를 해서 그래서 이쁘게 키우는 중입니다. 창이 많죠. 저도 예뻐요. 지금 파릇파릇하지만 이 아이들이 좀 크고 성숙해지면 가을 되면 얘네들도 색깔이 예뻐지겠죠. 지금은 파릇파릇합니다.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요. 이벤트에서 이 창을 받고 싶으면 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저도 나눔을 많이 가질 겁니다. 지금은 아직 초보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도 아니라서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를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항상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